정식으로 인사 한번 할까? 네네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웨이 앱. 네, 안녕하세요, 투웨이 앱의 진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웨이 앱의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웨이 앱의 다시 안경 낀 찬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웨이 앱의 언제나 까만 수롱입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정말 네, 아, 오래 기다리셨죠? 네. 어, 몇 명인지 네. 세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거의 정말 네. 2AM의 VVIP 공연인 것 같아요. VVIP 공연. 대한민국 0.1%. 아, 네. 어쨌거나 정말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 저희 앨범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신 보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yeah. 네, 조금 늦었어요. Yeah, 네, 1년 반이나 흘러버렸네요. 아, 어마어마한 결론이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선곡 끝에 나온 앨범이 말이죠. Fitzgerald's Way of Love. Yeah. 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pronunciation a little bit confused 할 수 있긴 한데요. Efron R의 pronunciation을 좀 이렇게 그래. 근데 처음에도 방시혁 PD님이 앨범 제목을 얘기했을 때 위대한 개츠비랑 배짜빈부터 시간 거꾸로 간데 원작 소설가인 걸 알고 또 저희가 그런 그분의 뭐 소설이나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 앨범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내용이 연결이 되고 나서야 저희가 그제서야 좀 네네. 네,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쵸, 그쵸. 위대한 개츠비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저는 잘 읽었어요. 네. 아, 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네. 고양이 개츠비요? 개츠비 아닙니까? 아 그거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요. 이거는 위대한 개츠비죠. 개츠비나 진짜 안경 얼마나 없으면 다야? 네가 쓰라 그랬잖아, 네가. 그렇습니다. 네. 위대한 개츠비는 뭐 간략하게 줄거리 말씀드리자면 위대한 개츠비와 그 데이지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데 중간에 어떤 남자가 끼게 됩니다. 윌슨이라는 남자가 끼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그 개츠비가 윌슨한테 총에 맞아 죽어요. 오, 스나이커네요, 스나이커. 네. 근데 또 그 개츠비라는 그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그 개츠비라는 캐릭터가 저희 타이틀곡 너도 나처럼과 앨범의 모티브를 삼은 그런 줄거리와 내용답게 약간 좀 오랜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앓고 좀 속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데이지를 좀 사모 아직도 오랜 네. 시간 동안 사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기가 있어요. 결국 죽어요. 아 결국 죽어요. 네. 데이지 이쁘더라고. 근데 뮤직비디오에서는 진이 안 죽죠. 저 마지막에 아 맞다 맞다. 부서지잖아요. 마지막에 부서지죠. 마지막에 진짜 정말 잔인해요. 종이로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터에 막. 근데 저 그거 너무 슬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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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행이네요. 걸으면서 이렇게 없잖아. 근데 시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럼요. 아니 처음에 불러드렸던 노래는 저희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 있었던 내 거였는데라는 곡이고요. 그렇죠. 네. 이상호 작곡가님께서도 네. 작곡을 해주시고 또 휘성 선배님께서 작사를 해주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곡이죠. 그리고 네. 그렇죠.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비트가 아프리카 비트예요. 네. 뚱뚱뚱. 저희 막 연습할 때 막 제가 진짜 아 스네이야 막 이런 거. 한번 비트 한번 쳐주시겠어요? 비트가 처음에 네. 근데 어쨌든 네. 이 반주의 가사 내용은 정말 슬프고 저희가 이번 앨범 녹음을 마친 후에 특별하게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네. 너도 나처럼 아카펠라 버전을 멜로시 60명을 위해서 제가 오늘 틀리면 저 2AM 안 하겠습니다. 어? 아니 이게 심하죠. 저희가 다음 반주에 3명이 나오더라도 네 다 멤버들 되실 때 아 처음에? 네 나... 자 여러분 나 둠바둠바로 하실래요? 자 들려드릴게요. 네.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픈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이렇게 추억에 사는지
나처럼 이벤트를 아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이번에 팬미팅 제목이 너와 헤어진 지 1년 반 이전을 만나러 간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소수의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지난 1년 반 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소수가 모인 자리에서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좀 엽서를 네,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사연을 몇 가지를 또 간추려서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인터뷰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진흥군부터. 네. 네, 읽어볼까요? 네, 2AM 하트. 2AM 기다리는 동안 둘째가 벌써 5살이 되었네요. 오, 둘째가 벌써 5살이. 3살에 전화를 받지 않는 나에게 CD를 들을 땐 듣기만 하고 못 따라 부르더니 올 초에 갑자기 자다 깨서 자고 있는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바로 미친 듯이 자장가를 아, 너무 귀엽네요. 네. 그 CD가 발표 당시 너무 들었는지 뇌속에 박혔나봐요. 그 아이가 이제 너도 나처럼을 곧잘 따라 부르네요. 네. 네 특히 그 부분 네. 조기 교육을 네, 2AM이라고 네, 남녀가서 불구하고 사랑받는 2AM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근데 너도나처럼을 애기가 부르기 5살짜리 아 감성이 풍부한 너도 나처럼 이렇게 힘든지 유치원에서 뭔 일 있나 보죠. 첫째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럼 둘째는 지금 5살인 거예요? 5살. 아 그럼 너도나처럼 부를 수 있어요? 네 완벽하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불러요. 좋겠습니까? 애기한테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은 제가 네. 너희 기다리는 1년 반 동안 대학원 석사 마치고 백수가 됐다. 야. 취직 좀 해보려는데 2AM 컴백해서 취직도 못하고 너희 스케줄 다 따라다닌다. 니네가 컴백했는데 왜 나도 같이 바쁘지? 이제 백수 탈출하기 어디 좀 좋은 데 꽂아줘. 집에 당당하게 말하면서 너희 보러 다니고 싶다. 그래도 오랜만에 너희 보니까 좋다. 진짜 좋다. 아. 이제 자주 좀 보자. 대박 나라 파이팅! 지향 누나! 아, 아,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저 피키트는 어떠세요? 피키트는 피키트 네? 아, 저기 뒤에 이사님 계세요. 저기 뒤에 이사님. 스탠드 업 플리즈. 스탠드 업. 네. 아니 뭐 하고 싶은 네. 말 없으세요? 저희. 우리나라 앞으로 국어가 하고 싶은 말. 예, 꼭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그거를. 대박 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임이 너무 오래 제 곁으로 오래 제 곁으로 와서? 네, 에임이 너무 오래 제 곁으로 와서 저는 딴 남자가 채갔어요. 결혼해서 유부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전 괜찮아요. 남편은 안 괜찮을걸요? 남편도 이미 아는걸요 뭐. 요즘 컴백하고 나서 저희 남편 질투 대상 1위가 2AM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분 아, 저 결혼했어요? 일어나 보세요. 1년 반 사이에요? 1년 반 사이에요? 저는 동안이시네요. 어? 진짜 동안 사귀는 네, 줄 알았어요. 축하드려요. 질투 대상 1위에요. 저희가 정말요? 아, 진짜 그 남편분 정말... 데리고 뭐 저희 콘서트나 뭐 콘서트, 공연 언제 했어요? 콘서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아 왔었어요? 야,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드려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AM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누나는 적금을 부었다? 어? 사랑합니다. 나오면 앨범 사고 공방 예. 다니려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차비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렇죠. 제발 적금 부은 거 다 쓸 때까지 계속 방송도 공연도 많이 많이 하고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빌어주길 바랍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로 들었잖아요. 아 진짜요? 깼죠. 어 깼어요? 깼죠. 어, 저희 아, 때문에 깼죠. 아 저희 우와. 때문에. 네. 보세요, 저희 때문에 깨가지고 많이 살이 빠지셨어요. 아, 아 그러면 대전에서 오신 거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이 없어 정말로 감사드렸고요. 네. 네, 들려드릴 거라고 노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사랑스러운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노래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첫 라이브죠? 그렇죠. 제대로 된 첫 라이브입니다. 중간에 나레이션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어마어마한 노래죠. 자기 노래 내 노래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소개해드리면서 또 팬분들하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 서로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 너무 공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네. 네, 1년 네. 반 동안 저희가 개개인마다 뭘 했는지 진우 씨는 1년 반 동안 어떤 걸 하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솔로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1집, 2집을 낸 후에 네, 드라마 네, 또 드림 아이 2를 찍으면서 그렇게 솔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2AM의 또 일본 공연이라든지 그런 뭐 해외 활동들 앞에서 다 하면 할 거 없다? 네, 저 한 개만 해, 한 개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네스 권씨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고 학교 진짜 열심히 다녔고요. 네. 저는 학교 갈 때 제가 운전해서 저 혼자 다니고요. 그쵸. 이번 학기는 전액 장학금으로 등록금 냈어요. 아, 그 진짜 많네요.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그 회비 해갖고 9,000원 냈어, 9,000원. 학교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저는 뭐 가장 제가 작년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일찍 잡아 일찍 일어난 거. 네, 그쵸. 네.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이 늦게 자죠.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늦게 자기 때문에 내 유지랑 달라. 근데 일어난 시간은 똑같아. 네. 뭐 작년에는 뭐 제가 한 점은 뭐 제일 큰 활동은 제일 직접 일찍 잡고 네. 일찍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업무 있었고요. 네, 업무 있었고 요리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아 맞아요. 또 요리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네. 네, 불행한곡 네, 불행한곡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네. 전 축구했어요. 그죠? 제가 축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기가 막혀. 장난입니다. 겁나 빨라요. 약간 기린이 뛰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뭐 개인적인 연습이나, 뭐 레슨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저희가 또 1년 반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 오신 팬분들은 분명히 네,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었는지. 그렇죠. 참신한 질문만 받습니다. 따란! 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코너입니다. 아, 네. 네. 그쵸? 하지만 네? 질문이 참신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참신해야 돼요. 그렇죠. 막 식상한 질문 이런 거 안 돼요. 만약에 네. 그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패스 할 수 좀 새롭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참신한 질문으로 정성스럽게 네. 대답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푸짐한 상품 선물이 있다는 거. 아, 맞아. 진짜 푸짐한 상품이에요. 네. 저희는 콘서트도 그렇고 정말 네. 항상 어마어마한 네.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드려볼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는 것부터. 지는이.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블루시 박스라는 거예요. 네. 아시나요? 저희의 이 카파 네, 의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안에 구성품을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구성 상품 되겠습니다. 종원 씨, 이거는 또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아이미스죠. 아이미스에서도 선물 있는데요. 네, 오늘 정말 참신한 질문을 네. 하시는 분들께 이 상품 선물 4개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참신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한 사람당 하나씩만 딱 4개만 네. 받겠습니다. 그 창민 씨랑 네. 진훈 씨는 작곡, 작사, 작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 분은 아 원래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 권이랑 저도 참신하다고 작곡을... 생각하십니까? 네? 참신하다고 생각하시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작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인간극장 방송됐잖아요. 제가 작곡한 노래를 좀 피아노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소셜네트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사,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주옥같이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주옥 같다 그러고 네. 저희는 뭐 아직 들어본, 들어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아 진짜 근데 우리 엄마밖에 못 봤네요. 네. 그러면 참신하네요. 네 참신하네요. 참신합니다. 네, 사실 씨가 뭐 원하시는 선물 있으세요? 야 이게 무대가 네. 가까우니까 이런 또 재미가 있네요. 방금 네. 아 방금 제가 끊었으니까 네 수롱 씨가 네. 아까 중국 네 중국에서 오신 분 통역은 없습니다. 2AM 중국에 가서 콘서트 합 중국에 가서 계획이 있어요. 콘서트 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신선합니다. 참신한가요? 네, 참신합니다. 네 참신합니다. 네, 생각이 있습니다. 조만간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중국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네.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네. 오, 네. 아, 아마 저희가 중국 팬분들한테도 뭐 조만간에 뭐 인사드릴 일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선물 드려야죠. 저희 중국에 좀 범아시아적으로 좀 퍼뜨리라고요. 저희 광고하는 아이비스도 저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민 씨가 안경 쓰신 분이 1년 반 동안 저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뭘 하든 당신들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혹시 BGM 그거 제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제 생각이라면 본인 개인적으로 아, 우리가 네. 아, 황당한 질문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참신해요. 참신한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답을 그 전에 한 거 같아요. 저희 중에서 유명하시다고. 네. 그러면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모두 제일 멋있다! 지민이가 정말 잘 따라요. 진짜 민초형 힘찬 응원 때문에 네.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 그렇고 너무 너무 힘이 납니다. 네. 네. 아 저는 자주 보던 분 말고 여기 2AM 소울이라고 들고 계시는 분. 네, 저희 새벽빛 들고 계시는 분. 네. 아 우리 야광봉 진짜 이쁘지 않아요? 네, 야광봉 너무 이뻐요. 오빠는 군대 갔다 왔는데 지금 세 분 안 갔잖아요. 그러면 셋이 군대 같이 갈 거예요? 동반 입대요? 동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신화 멤버들처럼 계속 저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아니 그러면은 저희 셋이 같이 가고요. 혼자 트로트를 올리는 뭐 할 때가 되세요. 아니 셋이 갔다 올 테니까 창민이 형이 혼자서 돈을 많이 벌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을 드립니다. 다다음 주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대세가 가수들이 이제 1일 정상을 차지하면 공약을 걸잖아요. 신선하다. 신선하다. 이거 신선하다. 걸어주시면 네. 힌트는 분들한테 뭘 선물할 만한 게 없을까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생각을 해서요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네. 이 답변은 공지로 저희 공식 카페에 네. 들어오시면 저희가 글을 뭐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공식 카페나 저희 공식 SNS에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도 모두 나눠드렸고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 저희는 되게 즐거웠는데 오늘 어떻게 팬미팅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정말 재밌지 않아요? 뭔가? 그 가까이에서 소통한다는 게 팬과 네. 이 가수와 정말 최고죠. 자주 하고 싶은데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아무래도 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시간 같고요. 네. 앞으로도 뭐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